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1집 미소가 머무는 뜨락 제3회차 정관입니다. 과거에 어떤 기자가 신문에 실린 기사 때문에 옥살이를 하고 나왔는데 처음에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어쩔 줄 몰랐지요. 하지만 이미 판결이 난 이상 항소심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준엄한 판단을 했는데 그때 그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하는 말이 생각이 나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하지요. 우리가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생겨나는데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역시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사는 것이고 또한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 해도 실제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에 부딪힐 때가 적지 않은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들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의무와 도리를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런데 미소가 머무는 뜨락 제1장 소중한 아름다움 가운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,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가 없고 돈은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가 없다.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가 없다.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가 없다.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친구는 살 수 있어도 친구의 사랑은 살 수가 없다. 돈이면 다 될 줄 아는데 안 되는 것도 상당히 많네요. 욕망이 작을수록 인생은 행복하다 하던데 과연 이 말을 모르거나 말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문제는 실천하는 사람이 적기에 고통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. 말은 탐욕을 없애겠다 하고 마음 역시 없애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 역시 순간적이라 이제는 세월의 뒤안길에 진정 욕심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해야 하리라 다짐해 봅니다. 우리 불자님들 늘 평안하시기 기원 드리며 미소가 머무는 뜨락 제3회차 정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